아이고야. 얘는 꼭 죽여야 돼. 싸가지 없는 거. 아이씨, 얘 그거냐? 안 돼요. 맞으면 나는 안 되는데. 아이씨, 야, 너 빈결이 안 걸리냐? 아니, 빈결이 안 걸려. 뭐야, 이건 걸리잖아. 미쳤나, 이게. 오지라든지, 이거? 이렇게. 아, 궁수가 너무 많다. 궁수부터 잡아야 되는데? 야, 너 또 부르냐? 아이, 뭐야, 이거 무한 소환이잖아, 얘. 보스를 조져야 되는구만. 오케이, 처형 약점. 마무리. Such was my hope when I conquered it, and yet here we are. 흡! 와, 멋있다, 처형. 우와, 멋있다. 역시 스킬이 많아, 얘들. 5분 45초. 전리품 상자. 저 상자를 까면 좋은 걸 주겠지? 봅시다. 온라인 정복 보상. 다른 플레이 요소를 정복할 때마다 보상으로 전쟁 전리품을 얻으며 공격 방어 점수 상승과 함께 정복 전리품 상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뉴를 통해 자신의 현재 계급 각 지역별 점수 다음 전쟁 전리품 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땡겨? 보자, 상점. 이거네.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 주는 거 그러면?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네, 이건 5개짜리네. 오,
근데 뭐 없음. 보자. 일단 이거 다 확인하고. 오크 추종자. 요거 하나 사보자. 뭐야, 묶음이 왜 다섯 개요? 한 개도 없는데. 오른쪽에 색깔이 좀 다르다. 넌 누구니? 이건 오거고. 병약, 은신, 원거리 처형, 맹순에서 고개, 추적자. 뭐 이건 딱히 뭐 의미가 없고. 전사부대가 추종자를 따릅니다. 고급이네. 골룸? 은신, 맹수, 원거리 처형, 폭발, 약하이한 경로, 최후의 폭발. 어? 고급 방패병을 사용할 수 있네? 폭탄같이 이래. 난전을 막 하는 앤가 보네. 하나만 더 까봐야겠다. 현금 쓰면은 전설을 주네? 이 녀석들. 아이, 비켜. 잘못 눌렀어. 딱 한 개만 더 까보자. 왼쪽이 고급이고, 이게 일반이구나. 둘 다 탱커네? 어설픔, 물렁하고, 맹수한테 공격을 입는. 처형 면인이지만 유저 나랑 싸울 것도 아닌데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되게 약하네 애들이.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됐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깔게요. 이씨, 이거 하나 뭔가 떠야 되는데. 머리 사냥꾼. 맨날 이런 것만 주네. 어설퍼, 어설퍼. 머리가 물렁해. 지쳐. 쓰레기여. 어? 저주 면역은 좋네. 그런 마 하나? 맹수 공격이 즉사. 아, 답도 없는 애네. 마지막 생존자. 최후의 저주. 저주, 저주, 저주. 저주긴 한데. 맹수 만나면 호구되네. 무기 얻은 걸 봅시다. 치명타 적중시. 필요 없고. 원거리 공격으로 대상 처치 시 체력 회복인데 의미 없을 것 같고. 치명타 적중시 화상 유발 나쁘지 않군. 동료 맹수가 주는 피해 필요 없고. 이쪽 미션, 아, 여기 가야 되지.
여기 한번 가보죠. 이것도 메인 미션이네. 워크 투기장. The fighting pits are the perfect place to test the strength of our orcs. Indeed. Let us hope we can get a seat. Sneaking of that. It's the right. Really? 전투구덩이. 오크들끼리 레벨업 하는 데 싸우고. You know, this is more than just a place to pop some orcs' heads off. Although that is something I cannot recommend enough. But the fight pits are where you can test your followers. See what happens when they have a go at some other geezer. They're always bringing in tough orcs to fight. And if your fella survives, he'll be stronger for the experience. If he snuffs it, well, the one who done him in has what it takes. So there's a potential new recruit. And however it shakes out, your boys will love watching the show. Nothing boosts morale up like bodies going down. Backstabbing dog! Out of your guts! 관전 모드가 좋아. 레벨 5짜리 양악하네. See? Wasn't that a good time? Grog was drunk, laughs were had, blood was shed, and Grog was drunk. Ah, there's no fight like a pit fight. 이제 지역을 정복했으니 추종자를 보내서 싸우게 할 수 있는데 살아남으면 레벨이 올라가지만 나보다 높을 수는 없다. 전투구덩이에서 총 3가지의 난이도와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데 승리하면은 다음 난이도가 해제되고 세 가지 난이도에서 모두 승리하며 해당 지역 요새의 성체가 강화가 된다. 두 초정자를 서로 싸우게 하려면 군대 메뉴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미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 그리고 새 지역 열렸네요. 두 개 열렸네? 도전.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으면 도전 환경도 늘어납니다. 아, 이게 1쾌구나. 대군주 처치하면은 캐시 주네? 1쾌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건데, 현금도 주네요. 오호. 아, 좀 이따가 할걸 그러면. 기다려봐. 잠깐만. 한번 싸우는 거 보려고 하거든? 군대. 잘 싸우게 생긴 애가 누가 있지? 얘를 한 번 더. 아닌데? 자, 얘를 방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또 헷갈리네. 어? 난 맨날 이거 헷갈리더라. 어떻게 싸우게 만들지? 또 까먹었어. 아, 일로 가야 되나?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추정자 선택. 특성은 안 보고 고른다. 난 이 녀석을 믿고 있어. 1대1 해봐. 이막에서 최고의 어태커요. 생긴 것도 보스급이야. 너 뭐하냐?
야야, 소환수한테 어그로 끌리면 어떡해? 아이고, 헤드벗 당하냐, 멍청아. 오우, 씨. 아, 이거 시점을 바꿀 수 있네. 경로. 아, 근데 이게 되게 세다. 얘 진짜 미쳤다. 한 방에 반피 날라가네? 개쎄.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구만. 승리. 다음 난이도로 가도록 하겠어. 두 번째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참병. I know more of pain than you can possibly imagine. I am the tower. 이 탑 성애자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장거리 공격 보소. 야, 이 뭉쳐가. 어이, 잠깐만, 이거 포킹 조졌다. 오케이, 근접전 좋아. 포킹 오졌다. 에, 접근 좋았다. 그렇지, 이 녀석 공략법을 알았구만. 쉽구만. 다음 세 번째죠. 이 마지막인가? 암살자네. You dare to challenge the tower. Submit one. 아, 저주가 예술이네. 오우씨. 얘 완전 저주빨인데? 근데 우린 다구리를 안 해요. 얘들 병사는 어디 갔지? 오이, 뭐야? 오오, 어? 이 녀석 화려한 거 보소. 오, 꼬레 암살자. 그럼 많아. 지지를 않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3단계라고 하는데, 이거 3단계 맞아? 어? 잠깐만. 아, 아, 이게 2단계구나. 나 1단계로 했구나. 에이, 어쩐지 쉽더라. 이게 2단계네요. 특성 한번 볼까? 맹수, 원거리, 처형, 폭발, 모든 것에 대한 경로, 사냥의 명수, 올로그, 사냥꾼을 이끈다. 얘도 특성을 한번 봐야겠다. 기억도 안 나네. 은신의 취약함. 얘 약점이 없어. 맹수 내성, 경로, 형제가 있고, 매우 숙련된 전사, 사례자는 정면대결에서 뛰어난 전투기술로 상대를 압도, 3단 공격, 사슬로 범위 공격,
저주받은 무기가 있고, 아, 소환, 방패병 소환까지 하네요. 얘, 최강인 것 같은데, 1대1. 특성만 보면. 레벨이 낮아서 그렇지. 근데 랩차가 난다? 노랩차. But everyone falls. 과연. 오우 씨. 오우 씨. 야, 이거 반격을 못하니. 팅킬 당 안 되지? 저주. 어휴. 오우. 야, 이 좀 회피 좀 해봐라. 야, 이 딜 차이가. 엄마. 좋아. 잘하고 있어. 얘 지금 스턴 걸리네. 아하. 오, 사슬. 그렇지. 오. 에이, 진짜 잘 싸운다. 랩을 쉽네. 이 지조님 3단계 챔피언 이거 이기면은 인정 챔피언인데? 보자. 빈결공포 약점 없음 동네성 치명상 약하도 저주가 약하고 광전사고 분노의 돌격 쓰러뜨린 뒤 추가 공격 스턴도 있고 광란도 있고 방패도 있고 방패 있으면 지지 않나? 이게 못 이길 것 같은데 전사들이 이끈다. 얘는 조금 힘들 듯? 오크 AI들이 방패병 공략을 원할 것 같은데 정면 무적이라서. Scream for me. 아, 바로 스턴이다. 야. 레벨 35야. 이봐봐, 이봐봐. 이 안 돼, 안 돼. 야, 이 야야, 이건 안 될 것 같다. 방패병의 상성을 뛰어넘지 못하나 보다. 아. 어, 헤드봇이 되네? 야, 저주 한번 걸어 봐. 저주 걸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혹시 알아? 아니 저주 걸기다 뒤지게 생겼는데? 아니 스턴 사기다 이거. 아니 사기 스킬 쓰네. 어. 챔피언 아니랄까봐. 사슬 좋아. 피했냐? 에이 진 것 같다. 에이 방패병은 안되네. 챔피언은 못 이기나봐. 근데 겁먹음. 40 히트를 하면은 저주를 걸 수 있고 근데 내 것도 저주인데?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임.
방패병을 잡을 수 있는 어 뭐야 아 이거 바뀌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바꿔가면서 약점을 딱 했으면 됐는데 어차피 이성 먹었으니 얘밖에 안 되네 쏠 수 있는 애가 없네요 근데 얘는 소환 사람 말이야 우리 소환사 있거든? 어이씨 야 오케이 좋아 얘는 원거리 공격하는 앤데 우린 소환사가 있지롱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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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무빙 쩐다 얘 오 야야야 올로고야 공격 참았지만 말고 임마 뭐 엄마야 아 불탄다 공격을 못하니 아무리 랩차가 나도 그렇지 평타 평타 아유 씨 안 되네 에이씨 나 이제 병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 여기에 배치를 할 수 있나? 지금? 어 배치되네요 이 전설이거든? 원거리 아이고 뭐야 이거 어이구야 얘 어디감? 너 어디갔냐? 뭐여 저 어디갔지? 어? 전설 없어짐 어 근데 저 잡을 수 있네? 넌 뒤졌다 내가 잡아주마 저 녀석을 잡을 수 있군요 원거리 일단 스킬을 여는 게 중요하겠지. 맹수도 암살 처치가 됨. 딱히 쓸만한 스킬이 안 보이는데. 내가 스킬을 잘 몰라서 그런가? 자, 35짜리나 잠 잡아보죠. 상대가 가능할지. 어이, 졸로 갔네. 안 통해? 이 정도 레벨이면은 아이템도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어우 졸라 센데? 넘나 센 것 왜 이렇게 세니?
근데 너 붙으면은 되게 약하구나. 약점을 알았다. 이 녀석 근접 공격이 엄청 약한 녀석이었구나. 원거리 캐릭이 한계인 것 같네요. 야, 이 터질 때 뭐 이상한 거. 야, 이 자포가네 이거. 예스. 경험치는 많이 주네. There will be others. Mordor has his ilk beyond number. 별 필요가 없구만. 12시 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일단 공성전 첫 번째를 했으니 다음에는 스토리 진행을 하면 되겠네.